고교 정상화를 이끌겠다며 출범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 개선연구단이 2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부의 정시 확대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향후 교육정책에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대부분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제도 개선연구단이 2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이 큰 주제입니다. 연구단은 2028학년도 대입시험부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별 고사 등 전형 요소를 주 전형과 부 전형으로 나눠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시 치를 때 두 개 이상의 전형 요소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능은 전 과목 5단계의 절대평가로 바꿔 책임교육의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입시에서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시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학점제가 시행되면 현재와 같은 뭐 수시와 정시 개념 자체도 아마 희미해질 것이고 자칫 이러한 어떤 수능 강화 정책이 교육 과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염려가 있어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하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와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연구위원들은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학교가 자칫 대단한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점을 우리 연구위원들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연구단의 조사 결과에 교육감의 의견을 담아 다음 달 중 포럼 형태의 발표를 다시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